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케팅 플랜을 맡게 된 스타마스터 노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요일인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봄기운 가득한 일요일 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앞에서 저희 홍일표 팀장님께서 정말, 네, 너무 똑소리 나게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애터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대타로 왔어요. 대타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아, 네, 뭐 마케팅 플랜 제 전문이니까요 하고 이렇게 수락을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 사업을 알아봤을 때 이미 부모님께서 성공하셨고, 네, 여기 계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달려 있으신 분이 네, 마케팅 성공도 하셨고, 제품도 제가 워낙 잘 쓰고 있었어요. 네, 제품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면서, 이거 괜찮긴 한데, 선뜻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 진짜 이게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없을까? 나도 하다 보면 피해 받을 거 없을까? 혹시나 다 이제 운으로 성공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꼼꼼히 내가 알아보고, 확인하고 사업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이미 뭐 마케팅 플랜 제품이나 뭐 회사나 이런 것들 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마케팅 플랜을 사실 처음에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마케팅 플랜을 보실 수가 있어요. 회원이 아니셔도 마케팅 플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했어요. 처음에 캡처를 왜 했을까요? 네? 아, 네네. 분석은 읽어봐도 되는데 캡처를 한 이유는 혹시나 나중에 바꿀까봐. 네, 혹시나 바꿀까봐 네 제가 캡처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분석하고 나서 바꾸면 내가 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 마케팅 플랜이 계속 돌면서 아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 마케팅 플랜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결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제 소개와 함께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공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천문학, 그리고 신문방송학, 그리고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뭐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도 하고 또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도시는 이제 미국에서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좀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엄청 발전하고 있는 가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미국 3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이나 뭐 영화나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해서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이벤트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음악 전공을 방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홍일표 팀장님께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경우가 저였거든요. 저는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걸 보고 예술까지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의 일을 대체할 정도면 얼마 안 있어서 사람의 일들을 다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휘몰아쳤었는데요, 미국에서. 뭐 되게 큰 세무사 회계사에서도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회계사 세무사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고요.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이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의 일을 대체할 것 같은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찾아보다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다 아시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네, 그런 회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는데 어떤 아이템을 찾아볼까라고 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저의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고요. 하다 보니 애터미가 내가 딱 찾고 있는
아이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그런 소비를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다 제품 가격 들으셨겠지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해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주변에 알리기만 하면은 다시 소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것이 이 바로 절대 제품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제품들인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더 좋다는 아이템들 막 다 써봐도 애터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 플랜을 분석을 하면서 무자본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 아까 뭐 또 말씀해 주셨어요. 글로벌 원서버로 해서 내가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도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애터미 간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애터미가 잘 되고 있구나. 나도 해외여행하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딱 뭔가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 플랜을 분석하면서 이제 너무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상한선입니다.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정말 오래 갈 수 있고 이 마케팅 플랜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상한선 때문에 저는 좀 애터미 확신을 더 가지게 되면서 애터미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마케팅 플랜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케팅 플랜을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일명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뉴스에도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나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애터미이 왜 다른지 이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돈 벌면 땡이지 않나 남한테 피해 끼치든 말든 이런 분들도 사실 있어.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피해 주기 싫고 오히려 내가 좋은 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터미는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지 정말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판단했던 기준이 진짜 이게 오래 가고 실현이 되고 내가 피해받지 않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이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당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남의 돈을 그냥 이제 끌어와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유사수신 행위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해서 거기서 오는 이제 홍보를 통해서 오는 그런 수당을 받는 건지 그거를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첫 번째만 확인하셔도 다른 곳 가서 남한테 피해 끼치고 내가 피해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수당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요즘에 많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 이상 넣어놓으면은 그냥 이거는 이자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계속 데리고 와 하면 너 계속 이자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좀만 생각해보면 진짜 돈 먹고 돈 먹기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이자라는 좋은 말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 저 여기 눈빛들이 다 흔들리고 있으신 게 몇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수당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만 확인을 하시면은 네, 그런데 이제 피해 볼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대 상속이 가능한지 정말 저희가 애터미가 3대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3대 상속이 되려면 오랫동안 돼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애터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인지고요. 세 번째로는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을 안정적인 플랜인지
보통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과부하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지 못해서 이제 구속이 당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을 안정적인 플랜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뭐 영업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영업에 가장 제가 내가 평생 절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없고 남을 설득한다는 일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경험도 없는 내가 아직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터미 마케팅 플랜을 분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마케팅 플랜 회원가입 안 하셔도 모두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다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해야지만 마케팅 플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 안 하고 로그인 안 해도 바로 가서 마케팅 플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말도 사실 그냥 정리해서 한다고 들으시고 제발 스스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셔서 내 말이 진짜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스폰서님들한테 질문도 하시고 네,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피해 끼칠 건 없나 나도 피해받을 거 없고 진짜 돈이 될까? 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좀 저는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곳들 보면은 이거 잘라주실 수 있네. 1도 모르고, 이 정도 괜찮겠다. 1도 모르고, 뭐, 애터미 마케팅 플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저 하나도 모르고 저런 얘기 하는 걸 보면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 머리 나쁜 거를 되게 광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도 밑에 댓글들이, 왔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거 잘 듣고, 진짜 맞는지 그걸 한번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한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이렇게 네,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은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가입비는 이제 요즘에 보통 다른 네트워크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이제 가입하려고 그러면 얼마 이상 물건을 사야 된다거나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건 요즘 없어지고 있고요. 진입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너가 가입은 무료로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상의 물건 한꺼번에 사야지만 너가 사업의 권한을 부여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애터미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유지비라는 거는 매달 얼마 이상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네, 사게 하는 그런 건데 이 유지비도 애터미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만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정말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제품들마다 가격이 붙어 있고 밑에 PB라고 해서 각 제품마다 다 포인트 밸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당의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애터미 두 번째 특징이 두 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좌측 또 우측의 소비자 그룹만 두 개의 소비자 그룹만 만들면 되는 두 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좌측에서 올라오는 이 포인트 누적 포인트와 이분들이 다 제품을 사시게 되겠죠. 나도 사게 되고 그 포인트 기준과 또 우측에서 또 이 A, B 뭐 이렇게 다 올라오는 이 누적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글로벌 원 서버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애터미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25개의 해외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통합 회원이 1,6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최근에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오픈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애터미 이제 사업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통합 회원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오픈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회원으로 네, 가입할 수 있는 국가도 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원 서버라는 거는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서 아이디를 만들었지만 내 하위로 애터미가 진출해 있고 또 이제 글로벌 통합 회원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나라가 그대로 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일어난 포인트를 또 100%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일부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100%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뭐 중국, 일본, 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미국.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다 나의 소비자, 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글로벌 원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 보고도 진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되지? 근데 이걸 또 다른 회사랑 비교해보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국에서 시작하면 내 하위로 한국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너가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코드를 또 다시 만들어서 해야 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글로벌 원 서버이기 때문에 하위로 모든 나라가 나의 소비자와 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네 번째 특징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무한 단계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한 단계는 애터미는 내 하위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 저 뭐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억만단계, 조만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포인트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나의 하위 매출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300만 단계 내 이제 우측인가? 좌측. 좌측이죠. 네, 좌측에 있는 저 300만 단계 아래에 있는 미국 회원이 해모임을 구매했을 때 그 해모임 포인트가 그분에게는 본인의 아이디로 쌓이고 그 위로 모든 상위 회원들에게 그 하위 매출로 해모임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인정이 돼서 나의 후원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왜 특별하냐? 저도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단계까지 할까요? 5단계까지는 너가 했을 거라고 인정을 해줄게. 그 5단계까지는 100% 인정을 해주지만 그 아래로는 뭐 10단계까지는 50%, 그 아래로는 뭐 30%, 그 아래로 너가 한 거 아니잖아 하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애터미는 모든 포인트, 모든 소비자를 다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한 누적인데요. 무한 누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아이디에 쌓여 있는 포인트는 뭐 한 달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해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사라지지 않고 쭉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비교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저도 당연한 거 아닌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다는 것부터 놀라세요. 그리고 뭐 글로벌 원 서버라는 것도 놀라시고. 근데 가장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이 무한 누적입니다. 아니, 내가 수당을 받았는데 왜 내 포인트 안 없어져요?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왜 안 없어지죠? 아니라고. 처음에는, 왜 이해를 못 하지라고 했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수당을 받으면 내 아이디에 쌓여있는 포인트도 사라져서 다시 쌓아야 되고, 네. 네, 막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내 아이디에 쌓여있는 포인트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무한 누적 두 번째 뜻은, 이제 처음에 내가 수당을 받게 되는, 후원 수당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내 좌측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랑 우측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각각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 내가 15점이란 점수를 받게 되고 그 15점이 점수로 환산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보통 또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일이 되면은 그 다음 달에 사라져 버려요. 이게 매칭이 안 수당을 이제 뭐 이제 30만 포인트 안 되면 사라져 버리고 다시 다음 달에 또 쌓아야 돼요. 아니 뭐 1년 뒤에도 이제 1년이면 또 많이 봐준 거네. 1년이 지났으니까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애터미는 이 처음에 30만 포인트가 맞을 때까지 쭉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쭉 기다려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어도 내가 소비자로도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소비자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정말 소비자 마케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무한누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더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덥네요. 제가 너무 여름에서 설명을 했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후원 수당이 있고요. 또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받게 되는 직급 수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내가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 아 축하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승급 프로모션 보너스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 저희가 받을 세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수당. 후원수당은 포인트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두 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좌측에는 언니를 가입하고 우측에는 친구를 가입하고 친구에게도 애터미 제품 좋다고 알려서 그 친구가 동생의 친구 동생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나는 나의 직장 동료에게도 알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니도 이제 제품 쓰다 보니까 아 이거 화장품 진짜 좋다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도 알리고 언니가 이모에게 알려서 이렇게 좌우로 점점 밑으로 펼쳐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분들이 구매하셨던 제품들에 있는 포인트가 누적 30만 포인트 또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후원수당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매칭이 되게 되면은 15점이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이 점수가 환산이 돼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한 6만 원 정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엔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엔가 오늘 시간이 되면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소비자들이 커지고 나랑 함께 하신 분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매일 이제 30만 포인트가 맞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볼륨이 점점 커지면서 70만 포인트가 맞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7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나는 30점이란 점수를 받게 되고 15점에서 30점 두 배죠. 그러니까 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에서 두 배인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볼륨이 커져서 이제 또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맞는 날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150만, 150만 포인트를 맞게 되면 60점이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이제 30점에서 두 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4만 원 정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240만 포인트를 맞게 되면 90점, 600만 포인트를 맞게 되면 150점, 2000만 포인트를 맞게 되면 250점, 5000만 포인트를 이제 맞게 되면은 30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120만 원 정도 네, 매일매일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5000만 포인트 아래로는 없죠. 이게 뭐 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5000만 포인트까지가 애터미의 아까 특징인 바로 내 네, 상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5000만 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그 이상 뭐 1억만 포인트, 10억만 포인트, 1000억만 포인트가 올라와도 나는 이 5000만 포인트로 맞은 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5000만 포인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가져가지 않는 이 포인트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무한누적에서 아 저걸 다 인정해주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고 애터미는 결국엔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요. 이 점수가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 이 점수 차이가 166배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당을 받게 되는 점수는 15점에서 300점으로 20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뜻은 또 어떤 뜻일까요? 네, 이 많은 포인트를 일으키신 분들보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초기 사업자분들, 소비자분들에게 더 많은 비율로 수당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하호상박이라고 해서 네, 한자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어려웠어요.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더 후하게, 더 많이 풀어주고 있고 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박하게 예, 풀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걸 보고도 아 진짜 애터미가 정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구조구나. 왜냐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빨리 돈을 벌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수당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이제 상한선과 하우상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가는 네, 스폰서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네, 생각보다 네,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엔가라는 거는 이 점수들을 다 합해서 그날 일어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나눠서 그 1점당 점수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1점당 점수를 이제 엔가라고 해서 이제 한 6만 원 정도면 6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날 엔가는 4천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이해되시죠? 15 곱하기 4천 원 하면은 6만 원 정도.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원수당을 받는 날은 저희가 화요일날 받게 되는데 그 화요일날 받는 그 수당의 기준은 그 전전주에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있었던 모든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네, 그 다음주인 화요일날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후원수당은 매주 화요일날 받게 되는 주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아까 팀워크로 이뤄서 받는 이제 직급수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직급수당은 회사 총 매출 포인트의 20%를 직급에 따라서 각각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애터미는 직급이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만 이해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네, 첫 번째 이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1일에서 15일, 나누고요. 16일에서 말일 이렇게 딱 나눕니다.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눠서 1일에서 16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동안 내 좌측 우측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됐을 경우에 판매사라는 직급을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판매사에 있는 이제 직급 수당에 맞게 이제 한 10%를 뚝뚝 떼주거든요. 회사 총 매출 20% 중에 10%를 뚝 떼서 판매사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직급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가 되게 되면은 이걸 유지하게 되시면 한 달에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수당을 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판매사 다음 직급은 네 너무 쉬운데요. 보시면은 판매사 다음, 세일즈 마스터 다음은 이제 팀장이시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면 방금 그 판매사 있죠? 판매사를 나의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네, 만들게 되면은 내가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으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음 직급인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방금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나의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만들게 되면은 다음 직급인 샤론로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그 다음 직급인 스타 마스터도 좌측에 샤론로즈 마스터 2명, 우측에 샤론로즈 마스터 2명을 배출하게 되면은 스타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롤 마스터도 똑같이 그 스타 마스터를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크라운 마스터도 롤 마스터를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나의 직급이었던 그 크라운 마스터를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만들게 되면은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급 플랜을 보시면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들도 이 나의 파트너들이 성공을 해야지 네,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 압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경험이 없지만 나의 스폰서 경험 많은 스폰서님들이 나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에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재심 압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직급 수당 포인트 그 20% 배정되어 있는 포인트에 10%를 뚝 떼서 이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또 줍니다. 그래서 아까 세일즈 마스터가 유지만 하게 되면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우 상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매월 15일에 마감을 한 뒤에 이제 22일 날 네, 지급이 되고요. 말일 날 마감한 후에 매달 7일 날 직급 수당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다음에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 판매사는 10% 자기들만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부터 팀장부터는 팀장 아래부터는 5%를 다 나눠주고요. 국장부터는 이 5% 더하기 2% 그 아래로 다 나눠주고요. 본부장부도 1.2%, 총장은 1%, 단장은 0.5%, 사령단은 0.3% 해서 각각 유지를 하게 되면 팀장만 유지해도 한 월 400에서 1000만 원, 국장을 유지하게 되면 월 1500에서 2500만 원, 본부장 유지하게 되시면 월 2000에서 4000만 원, 총장 유지하시면 월 5000, 단장 유지하시면 월 7000, 사장단 유지하시게 되면 임페리어 마스터 유지하게 되시면 월 1억 이상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성공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각각 또 이제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처음 이제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 드리는 또 선물을 또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세이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인기 제품 해모임이랑 더 페임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을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이제 현금 보너스가 있습니다. 현금 보너스로 100만원, 네, 월 아니고요. 100만원 드리고요. 똑같이 애터미 인기 제품 해모임, 더페임, 이브닝 케어 이렇게 드리고요. 샤를로즈 마스터부터는 이제 해외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올해 이제부터 다시 승급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잖아요. 해외여행 프로모션이.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낭으로 네, 보내드리고요.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 드리고 200만원도 드리고요. 스타마스터 되시면 현금 1000만원을 네, 드리고요. 해외여행 직계가족 여행권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괌으로 네, 여행 보내드리고요. 이제 로얄마스터가 되게 되시면은 현금 5000만원을 드리고 이제는 해외여행이 크루즈 보내드립니다. 유럽 크루즈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드리고요. 후원 활동비 200만원. 이거는 이제 법인카드 쓰실 수 있게 200만원. 이제 후원 활동비 드리고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 이제 렌트비를 드립니다. 이제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3억에 또 크루즈 또 보내드립니다. 네,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을 해드리고요. 후원 활동비 월 500만원을 또 드리고요.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은 지게차로 현금 10억원을 떠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또 보내드리고요. 승용차를 또 드리고요. 네, 월 1000만원 후원 활동비도 드리고, 50평 오피스텔 월세 지원해드리고, 개인 비서 또 운전기사 월급까지. 네, 완전, 네, 임원급, 네, 대기업 임원급의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승급 프로모션에서 받는 현금 프로모션만 다 하셔도 13억 6,3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0년 만에 임페리얼에 가도 매달 1000만 원 이상 적금을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프로모션, 현금 프로모션까지 또 보너스로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승급 여행으로 갔던 유럽 크루즈 네, 사진입니다. 네, 이제 크루즈 안에서 파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아요. 제가 이 크루즈 타기 전에 이제 교환학생 때문에 유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캐리어 두 개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몸살 나더라고요. 근데 크루즈 타고 다니니까 그냥 짐 다 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 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 가 있고 너무 편하게 맨날 사업하다 보니까 편하게 여행할 수 있고 네, 또 여기 안에서 이제 파티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또 부모님 승급 여행을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이번에 또 이제 또 다음 직급인 되시면 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또 이제 로얄마스터 되면은 또 갈 거니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애터미가 이 세이즈 요즘에 정말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이
빨리 더 돈이 될 수 있게 하는 또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해서요. 아까 세일즈 마스터가 250만 포인트 이상이셨잖아요. 근데 세미 세일즈는 반기에 이제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동안 150만 포인트 이상 되셨을 때 50만 원의 프로모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까지 합쳐서 월 약 100만 원 정도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유지하게 되시면 월 100만 원 정도 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업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마케팅 플랜의 판단의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수당의 원천은 이제 절대 제품과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팀업을 이뤄서 받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과부하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상한선과 또 하후 상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만 하면 한국 시장만 다 끝나고 나면 부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또 태어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20살이 넘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나랑 함께 하는 분들이 또 나올 거고 무한 누적이고 재심 압력으로 되어 있고 또 저같이 이제 또 자본이 없는 또 사람들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무조건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노력의 임계점만 넘어가면은 100%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애터미 성공자 클럽은 이제 뭐 도판매사 리더스, 룰 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연봉 1억 이상이신 분들이 애터미에서 지금 1000명 이상이 되십니다. 네. 어느 회사에서 연봉 1억이신 분들이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만큼 애터미에서는 많은 성공자분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아까 그 머리 뱅 맞은 것 같다고 했던 그 소득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월 5천 이렇게 했거든요. 월 5천 이랬는데 요즘에 월 1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왜냐하면 애터미가 정말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월 1억까지 네, 벌어갈 수 있고요. 언제 시작해도 결국에는 이 상한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예, 이제 마케팅 플랜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절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플랜도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애터미 제품이 좋나? 한번 꼭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터미가 이제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애터미가 지금 공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공익기업. 여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데 왜 손 안 드세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절감된 유통 비용과 광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으로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 돼서 이용자가 돼서 이 수당을 받게 되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터미는 제품이 너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 좋지만 너무 비싸거나 제품도 안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지 않았는데 애터미는 절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익기업이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회사의 존재 목적이 이익이었잖아요. 주주 이익 극대화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그 회사랑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유익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요즘에 ESG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이제 초부카 시대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란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공익기업이라는 거는 이게 고객 구성원 사회 자연이 경험하는 고통의 근원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규정하여 이윤을 넘어 존재 목적을 제품과 서비스에 체화시켜 파는 기업이다. 애터미가 시도한 거는 바로 성공의 민주화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 혼란한 시대에 지속 가능한 그런 공익기업
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애터미가 정말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나눔의 문화 이런 것들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실제로 애터미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터미가 지금 이런 선한 가치 전달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적 자유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마케팅 플랜을 정리를 해드렸지만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보셔서 확신을 가지고 이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셔서 목표를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는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애터미라는 방주를 타시고 모두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